네, 안녕하십니까. 넥슨 JS 서사이드 렌더링을 활용한 환경 구축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된 소프트웨어 학과 이동근이라고 합니다. 이제 1학시 때는 이제 넥슨 JS랑 서브사이드 렌더링과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 어떤 건지, 그 두의 차이점,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을 했었고, 이제 넥슨 JS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이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번 두 번째 강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서브사이드 렌더링 실습을 이제 다른 분의 이제 깃을 통해서 깃클론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볼 거고, 본격적인 실습을 하기 전에 이제 환경 구축을 하거나 포스팅 페이지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지식들은 이전에 했던 리액트나 아니면 HTML, CSS에 대한 그런 스타일 컴포넌트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차차 코드를 통해서 이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라이브 코딩으로 진행을 할 거라서 먼저 Next.js 서버에 대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기클론이나 API 서버를 맨 처음에 설치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apple-cs라는 이제 제가 디렉토리 안에 이제 새로운 걸 만들 건데, 디렉토리 이름을 apple-cs.ls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클론을 진행을 해줄 건데, 지금 이거는 이제 cyhun이라는 분의 기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실습입니다. 제너럴 서버를 맨 처음에 클론을 해줄 거고, 얀을 다운로드 받고, 라우터나 아니면 이제 코어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할 건데,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PT점 뒤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사용을 해볼 겁니다. 얀 스타트를 했을 때 지금 여기 강의 자료에 있는 거랑 보면은 이런 노드몬이라는 이제 캐시드가 발생하고, 여기 보면은 파람이라는 이제 속성에 대해서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옛날에 했었던 이제 실습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달라지는 건데, 정확한 거는 제 코어랑 지금 현재 보면 어디서 발생을 했냐면, 사실 컨트롤러 들어가면 호스트 컨트롤러 좀 키스 이 파일에서 진행이 됐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42번째 줄 보시면은 이제 여기 gts 파람, 여기서 이제 에러가 발생합니다. 컨텍스트라는 이제 타입에서 파람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코어랑 이제 타입 DI를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캐시를 뭐로 관리하는 이제 API 이런 부분인데, 컨텍스트 타입에서 파람 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오류 발생하는 것들을 이제 컨텍스트 타입을 확장을 해서 파람 속성을 추가해 를 해주면 이제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코드들을 이제 따라 하면서 프롬스 컨텍스트라는 걸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해주고, 맨 마지막 쪽에 이제 라우터 설정 부분 관련해서 이제 추가를 해줄 건데, 이제 이거 코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준다면, 파란 컨텍스트 인터페이스를 이제 생성을 해서 컨텍스트를 회사를 했고, 이제 파란 속성을 포함하도록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캡포스트라는, 아 여기 이걸 하는데, 캡포스트 메서드에서 이걸 좀 전에 사용했었던 이제 파란 컨텍스트로 붙여주고, 이 라우터 부분에서는 이제 코어 라우터를 사용해서 라우터 정리하고 사성에서 메서드 바인딩 여러분들은 호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서 조금 힌트랑 이제 팁이랑 알트 힌트에서 아래로 돌리면은 이제 똑같은 걸로 진행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아이디 이제 보시면. 여기서 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뜨는 게 이제 넥 서버 어플리케이션 is up to 아니면 포트 4000이라는 게 뜹니다. 그러면은 이제 API 서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되는 거고요. API 서버 시스템 활용 같은 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GPC를 하나 열고 그럼 이제 해줄 거는 실습을 가는 과정에서 이제 Next.js 기반의 이제 포스트 앱을 이제 했던 실습처럼 GitHub 리포를 하는 중입니다. 팩티스에 들어가서 글로우를 해주고 Next.js 앱이라는 것이 이제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이제 넥스트 포스트 앱이라는 여기 보면은 이게 실습이 모두 이제 완성된 코드라서 이제 실습을 시작할 수 있는 이제 브랜치로 이제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넥스트 포스트 앱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git checkout nextpost project라는 이제 새로운 브랜치로 이제 만들고 체크아웃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브랜치로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진행해야 되는 게 얀 되고 얀 넥스트 그러면 똑같이 얀을 다운받고 얀 넥스트를 통해서 이제 로컬호스트 3000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얘를 이제 지금 이제 얀을 좀 전에 서버에 다운받았던 것처럼 넥스트 앱에서도 이제 얀을 다운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커맨드 페일드 엑스 코드 1이라고 뜨고 여기서 뭐가 잘못됐냐고 뜨냐면 OSS 이제 오픈 SSL이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게 이제 넥스트 과정에서 패키지.json에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인데 이제 Node.js 17버전 이후로부터 이제 오픈 SSL 3가 이제 기본으로 사용되면서 발생되가 이 문제가 이제 OpenSSL 레거시 프로바이더 옵션을 사용해서 이거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그좀 전에 서버에서 진행을 했던 것처럼 기존에 썼던 실습 코드이기도 하고 옛날 코드이다 보니까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set node option OpenSSL 레거시 프로바이더라는 이제 명령어를 진행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레거시 프로바이더에서 노드 옵션을 이제 세팅을 이제 따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쳐줘야 되는 package.json 보면 여기 스크립트 이제 코드가 있는데 진행을 해주고 이제 얀넥스트 지금 코파일링이 successfully 됐고 이제 hello world라는 게 이제 뜨면은 이제 실습 환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이제 라우팅 설정을 이제 조금 다룰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 이제 지금 test.tsx랑 이제 id.tsx를 진행을 해서 라우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서 이제 파일을 이제 test.tsx라는 걸 만들어 주고 const
컴파일드라는 걸 만들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컴파일드 successfully가 떴는데, 여기서 테스트를 이제 해보면 리턴 디브 테스트 라고 해서 테스트 그다음에 이제 id.tsx라는 걸 넣어줄 건데, id.tsx는 이제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다이나믹 라우팅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릴 건데, 페이지에서 호스트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일을 id.tsx 하나 만들어 주고 코드를 이제 해주겠습니다. 라우터를 라우터 넥스트 라우터 그다음 넥스트 페이지에 대한 넥스트를 이제 인포트를 해줄 거고, 코드를 이제 따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턴 값으로는 포스트 아이디는 어떤 것인지 아웃풀이 AD라는 걸 써야 됩니다. 라는 걸 만들면 지금 컴파일 successfully라고 떴는데,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지우고 포스트.id를 여기 1이라고 되어있는데 1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포스트 아이디는 1. 어떤 이 1을 뭐 3이라고 바꾸면 이제 3으로 바뀌는, 그래서 이제 쿼리 아이디라고 라우터를 통해서 받은 다이나믹 라우팅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Next.js의 스타일드 컴포넌트라는 이제 효과를 적용을 시켜볼 건데, 여기 보면은 얀 add 스타일드 해서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렇게로 해서 Ctrl-C 해서 나중에 다시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적용을 시켜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이제 다운로드를 하면서 설치를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 최상위 디렉터리 이제 바벨 RC라는 걸 이제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바벨 RC 만들어주고 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코드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index.tsx에다가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이제 추가를 해줄 건데, 그러면은 index.tsx가 이제 그냥 home, hello world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폰트 색상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상세 페이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줄 겁니다. 이거를 그리고 이제 post.id.txt 요거 코드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next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index.tsx랑 이제 id.tsx 이제 바벨 RC를 통해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진행을 하면은 파란색 색상이 들어가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면은 이제 홈으로 아이디는 1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document.tsx라는 걸 통해서 지금 서버 사이드 렌더링 과정에서 이제 서버에서 응답할 때 스타일드 컴포넌트 스타일 정보도 이제 같이 포함을 해서 렌더링을 할수 있도록 코드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웹페이지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이제 파란색 요 글자들이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실습 과정에서 이게 안 보인다면 넥스트를 종료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제 새로 고침을 해주면 이제 파란색이 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Next.js에서 이제 initialprops라는 이제 함수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itialprops 함수 이제 실행 시점은 처음 페이지가 로드됐을 때 서버에서 한번 실행해주고, 다음 링크 컴포넌트 혹은 라우팅 API를 사용해 다른 페이지로 이동했을 때 getInitialProps를 실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행되는 환경이 이제 서브사이드 렌더링인 경우에는 이제 Next.js이고, 이제 클라이언트사이드 렌더링이면 이제 브라우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etInitialProps는 이제 assign 함수로 되어 있어서 데이터 패칭과 같은 이제 비동기 작업들을 이제 시켜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페이지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오는 그런 작업들은 이제 getInitialProps가 정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Next.js에서 이제 API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패칭하려면 이제 getInitialProps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이후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데이터 패칭을 하기 위해서 이제 API를 하나 연동을 할 건데, HTTP 클라이언트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HTTP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제 이소모픽 서비치 모듈을 이제 통해서 진행할 거라서 면으로 진행을 해줄 거예요. 컨트롤 C 해서 나와주시고 이소모픽 서비치를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듈을 명령어를 통해서 설치를 하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가장 최상 이 API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 겁니다. 이 디렉토리는 이제 API 서버랑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API고, 저희가 좀 전에 이제 제네럴 서버에서 이제 확인했었던 이제 컨트롤러에서 여기 보시면은 몇 번째 게시글 내용이다라는 거의 API 내용들이 이제 받아올 겁니다. 여기서 이런 API를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API에서 여기 보시면 index.ts랑 host.api.ts라는 코드를 이제 추가를 해줄 겁니다. 보시면 index.tsx는 코드 하나만 추가를 해주시면 되세요. export.host.api라고 해주시고, 이제 host.api.ts라는 코드를 여기다 붙여넣어주시고, 그리고 assign 함수를 통해서 localhost 이제 4000, 저희가 좀 전에 이제 서버에서 보시면은 4000에서 이제 러닝하고 있다는 이거를 이제 API를 통해서 받아올 겁니다.